그 재하 씨가 그 뭐죠?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네네. 그때 상금 받았잖아요. 네.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? 아니 그때 어떻게 됐냐 그랬더면은 받았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맡겨라. 아유, 엄마한테 맡겨라. 아유 무슨 소리야? 우리가 봐도 안 되겠구만. 그래 그러더라고. 그래서 계속 안 맡기는 거야. 그러더니만은 왜 안 맡기냐 그랬더면은 현찰로 500만 원을 갖고 와가지고 나더러 엄마 이거 하고. 아니 엄마가 안 써. 네 돈을 왜 쓰냐 그랬더니 나는 그래도 엄마 위험하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너 위험한 엄마랑 산다고 그런 얘기 누구한테 하면 안 된다. 나는 오로지 너,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아니 정말 3천만 맡기면 네가 필요할 때 다 덜해도 엄마 카드로 5천만 원도 줄 수 있어. 그랬거든요. 안 믿어. 아니 우리도 안 믿기는데. 사실 자식 되면은 모든 걸 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그 안 된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 너 난값 나한테 줘봐. 그런 거야. 난값. 아 채아를 난값. 빌려준 값. 그게 500 아닌가요? 아니 500. 그 말은 너 말이야 아기 또 진짜 이쁘게 낳았고 지금 노래도 잘하게 낳았고 내 거 DNA 네가 그냥 무상으로 아니 엄마 DNA를 무상으로 가져갔다.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에 엄마한테 주름 맡기는 게 아마 네가 더 잘 되는 비결이라고 얘기했죠. 일단은 아니, 저희가 박수는 칠게요. 예. 일단 박수는 치겠습니다. 예.